우연히 들었던 멜로디처럼, 지나가던 가사처럼,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맛있는 냄새까지. 들어오실래요? 마음이 편안한 향기가 풍기는 여기는 가사로 만드는 감성 레시피. 요즘 제게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배님, 저 대외 활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이 좋아요? 이전에 자기소개서 쓴 거 갖고 계시면 저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도 질문이 이어져 나오더군요. 모든 걸 다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왜 자꾸 묻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어떻게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저런 걸 묻나 싶죠. 그게요, 아직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툴지라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제가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 마음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여기는 가사로 만드는 감성 레시피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맛있는 가사로 만든 메뉴를 전달할 감성 셰프 이도은입니다. 오늘 오프닝 어떤 이에 대한 이해, 그 이야기로 열었습니다. 그래요.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요즘 제 주변에는 어떤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해준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입장 차이라고 하나요? 물론 그 부분까지 이해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 혹은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한 감성 레시피의 메뉴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상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아채는 것은 쉽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방금 들은 노래 브로콜리 너마저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메뉴,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상대에 대한 이해, 요리 준비를 해볼까요? 일단 재료가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 재료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라는 노래는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앞부분을 살짝 보면 설명하려 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게 왜인 건지.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나의 말들은 자꾸 줄거나 또다시 늘어나 마음속에서만. 어떤 경우라도 넌 알지 못하는 진짜 마음이 닿을 수가 있게 꼭 맞는 만큼만 말하고 싶어. 그래요.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많이 공감됩니다. 내가 생각한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왜 꼭 그럴 때면 말이 더 안 나오는지 말이죠. 설명하려 하는데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아마 우리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일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면 말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요. 진짜 웃긴 건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말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제 속마음은 전혀 다른 거 아세요?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진짜 구구절절 설명도 다 필요 없고 내 진심만 딱 전할 수 있을 만큼만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겉으로 듣기에는 유치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거 알죠? 맞아요. 저도 맨날 답답해질 때면 혼자 생각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정말 그게 참 사람 마음 주고받는 것이니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놔 거짓말처럼 사실 아닌 말로 속이려고 해도 넌 알지 못하는 그런 건가 봐. 생각이 있다면 좀 말 같은 말을 들어보고 싶어. 어떤 경우라도 넌 알지 못하는 진짜 마음이 닿을 수가 있게 좀 말 같은 말을 해보고 싶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요. 혹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일까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괜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방이 야속해 보이기도 해요. 이 노래에서는 나조차도 나 자신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냐 말이죠.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아보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상대에 대한 이해는 혼돈, 답답함, 하지만 어설픈 마음인 것 같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감성 레시피에서는 동아인 여러분의 소스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다운미디어센터 방송편성국 이혜원 PD에게로 관련 메뉴에 대해 여러분만의 소스를 알려주세요. 지금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845-8842.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010-3845-8842. 소스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다르다는 것.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상대에 대한 이해라는 메뉴에 대해서 소스를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인 우리가 한 번씩 느껴볼 상황이죠. 지금 소스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좋겠다. 아, 지금 사사이사님이 보내주신 소스로 읽어드릴게요. 일단 청취하고 계신 동아인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쟁이입니다. 근데 저는 저만의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제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질문을 한다는 말이에요. 만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저는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었기에 조금 더 귀찮게 많은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면 제 질문에 대한 해결책도 답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추천 소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질문을 한다는 건 당신을 믿는다라는 말이니 위안 삼으면서 답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속도가 느리더라도 어떻게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들 수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다름을 인정한다면 둘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테니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사이사님의 소스는 상대가 나를 믿는다는 이야기니 힘들더라도 기분 좋게 생각해보자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이 색다른 재료랑 어우러져서 더욱 좋은 요리가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두 번째 메뉴를 알아볼게요. 놀이플라이와 타루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너와 난 서로 많이 다르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간 그만큼 조금씩 이끌려 너에게. 방금 들은 노래 놀이플라이와 타루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였어요. 오늘의 메뉴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상대에 대한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로 혼돈, 답답함, 하지만 어설픈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가사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를 볼까요? 아직은 너를 알 수는 없지만 너와 난 서로 많이 다르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간 그만큼 조금씩 이끌려 너에게 첫 번째였던 브로콜리 너마저의 커뮤니케이션의 이유와는 조금 다르죠. 거기서는 내가 내 마음조차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혼돈스럽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가 아직은 너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너와 내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건 살아온 시간이나 환경, 그 외의 다른 조건들도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면 서로를 이해하는 걸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죠. 시간이 점점 흘러간 그만큼 내가 너를 조금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이 노래 가사를 보니 그게 떠오르네요. 아까 442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스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요. 그냥 느리더라도 모두가 너와 같을 순 없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다. 그 말이 머리에 번뜩이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뭐. 세상에 그 어디에도 자기랑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다만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려 한다는 것은 뭐랄까 관심이라고 하면 될까? 애정이라는 표현도 맞겠네요. 그냥 무관심하다면 사실 별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해준다는 것 분명 그 사람한테도 힘든 일이란 걸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변했다고 손가락질을 흔히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안 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설득을 해야 해서 힘든 사람이나 그걸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힘들겠지만 둘 다 이해를 위해 여유를 갖고 대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명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명언이 되기까지는 많은 조리 과정을 거칩니다. 맛있는 명언을 조리하는 시간, 오늘의 한 줄.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1억분의 1도 모른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에디슨은 서로 모르고 있음을 요리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요리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잘 듣고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쪽이요.
바로 여기 이 재료를 봐주세요. 보이시죠? 이 재료는 여러분이 서로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해라는 소스를 준비해뒀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소스를 살살 뿌려주시면 된답니다. 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양옆으로 부드럽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몇 분을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1억분의 1도 몰랐던 것이 이렇게 짜자잔 변화해서 우리는 진정한 재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더욱 진한 맛을 보고 싶다면 다른 분들의 말이나 행동을 솔솔 뿌려주세요. 이렇게 따라한다면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맛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상 오늘의 한 줄이었습니다. 가사로 들으면서 공감하고 공감하면서 생각하는 오늘의 감성 레시피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메뉴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상대에 대한 이해였는데요. 오늘의 소스로 온 4424님이 보내주신 문자에서 말했듯 그냥 우리 천천히 걸으면서 모두가 나와 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해보는 게 어떨까요? 진부한 말일 수도 있지만 진부한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제작과 송출, 기술의 이혜원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봄날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함께했던 저는 감성 셰프 이도원이었습니다.